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뉴스 박소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을 대폭 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대구시의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은 2011년 57억 원이었지만 2012년엔 33%가 감소한 3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대안교실을 활성화하면 자살을 방지할 수 있다고 그 효과를 강조했지만 실제 관련 예산은 2011년 8억 6,900만 원에서 50.1%를 삭감한 4억 3,4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한편 학교장 해외 연수 비용 8천만 원을 새로 반영했으며 교육공무원 국외 연수비는 8,400만 원에서 111.9% 증가한 1억 7,800만 원으로 책정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연수비 가운데는 한 명당 500만 원 이상이 드는 고액의 여행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원구 의원은 자살을 할 만큼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받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폭력 예방을 위한 관련 예산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교육청은 2011년도에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5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2년도에는 그중에서 약30% 이상을 줄였는 38억만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편성을 삭감한 것이 돈이 부족해서 그러냐고 하면 그렇지 않고 다른 데는 굉장히 방만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또한 이번에 만약에 위클래스만 활성화됐으면은 자살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뭐 교육청에서 그러지만 사실상 위클래스가 그렇게 효과가 있으면 예산을 늘려서 더 전폭 지원을 했어야 될 건데 이 역시 2011년에 비해서 50%를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 말은 위클래스가 그렇게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에 대해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 폭력 예방 예산 중 배움터 지킴이 예산 일부와 단위 학교 친친교실 지원비 일부가 학교 운영 기본 경비에 포함돼 있지만 이를 누락했다며 학교 폭력 예방 예산은 전년 대비 36%, 위기 학생 지원 예산은 103%가 증가했다고 반박했습니다.